미국 나이로 미성년자였어요. 저 혼자 미국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일이 문지기였어요. 거기 앞에서 분을 지켰어요. 막 또 일을 많이 하는 날에 막 17시간씩 일을 하고 그랬거든요. 22살부터 그렇게 계속 살았어요. 그분들이 그걸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본인 때문이 아니라 어떤 길이 있는지를 몰라서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로만 살기보다는 결국에는 나로 잘 살면은 어느 역할에서도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스스로 가치를 만들면서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는 삶?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 그걸 이뤄내는 삶? 그런 게 조금 행복한 게 아닐까. 아까 아이가 네.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외국에서 배우자분을 만나신 건가요? 아니요. 저 전 직장에서 같은 부서에 있었던 분이셔서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제가 해외 영업부였거든요. 왜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하셨던 거예요? 제가 그 전 직장을 갔던 게 전혀 저랑 연관이 없었던 직종이었는데 그냥 제가 해외여행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좀 네. 해외여행도 그런 관광이 아니라 사서 고생하는? 네. 약간 그런 유적지를 간다거나 자연환경을 간다거나 이런 배낭여행을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빨리 회사 들어가서 2년 빡시게 일하고 남미로 6개월 여행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때 입사를 했던 게 네. 그냥 집 근처에 있는 회사에서 해외영업부였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네. 그리고 출장을 가보고 싶었어요. 너무나 해외를 좋아하니까. 그렇게 들어간 입사한 회사에 이제 애정이 생겨서 5년을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는 제가 동남아 담당이어가지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을 다녔고 그렇게 조금 다니면서 업무를 봤던 것 같습니다. 계속 산 건 아니고 출장을. 또 다른 해외에 그럼 가보신 데 있으세요? 일반적으로 간 데보다 조금 특이한 데가 있다면 이집트? 이집트 가서 이제 다이빙 라이센스도 따오고. 그러니까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내 회사 당시 다녔던 데 퇴직을 앞두고 있었는데 여행을 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디 갈까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릴 때부터 제가 막 세계 뭐 7대 불가사의 이런 걸 좋아해서 피라미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살아 생전에 피라미드를 내 눈으로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가서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뭐 가면 되지 이 생각이 들면서 이집트를 가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간 김에 이제 터키랑 그리스까지 이렇게 한 두 달 정도로 돌고 왔던 것 같아요. 그게 여행의 기억이 남고 제가 미국에서 한 4년 반 정도 살다가 왔어요. 그 이제 서부 쪽에 있어가지고 그 주변에 이제 많이 조금 돌아다녔고 네. 동남아 쪽 많이 다녔고 이렇게 좀 다녔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사셨던 얘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아, 미국을 저희가 집이 유복해가지고 유학을 가고 이랬던 건 아니고요. 네. 거기 친하지 않은 친척이 계셨는데 네. 어쨌든 연이 있으니까 가게 됐죠. 저희 엄마는 큰 물이면 다 좋으신 줄 알고 이제 아무래도 시골에 사시는 분이다 보니까 딸이 더욱더 큰 물에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보내는 거를 마음을 먹으시고 저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갔는데 친하지 않았던 그 친척분이 사실 그렇게 좋은 분이 아니셨어요.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서 어쨌든 좋은 분이 아니어서 여러 가지 좀 일을 겪고 제가 불법 체류자가 될 뻔한 위기를 겪은 다음에 그걸 좀 극복을 하고 아예 그 친척분이랑 갈라서고 저 혼자 미국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 제 나이가 한국 나이로 22살이었고요. 미국 나이로 21살이면 그 언더에이지라 그래서 생일이 안 지나서 술도 못 살 나이였어요. 미성년자. 네, 미성년자였어요. 그때 이제 제가 한국으로 못 돌아오겠는 거예요. 오기가 생겨서. 그래서 그때 엄마한테 제가 했던 얘기가 미국에 간 지 한 달 만에 좀 그런 사건이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내가 여기 어떻게 왔는데 나는 한국에 못 돌아간다. 저희가 집이 이제 유복하지가 않으니까 다 그걸 지원해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먹고 살 테니까 엄마가 학비만 나중에 지원을 해주라 해서 이제 미국에서 생존을 하게 됐죠. 그렇게 해서 처음 1년 동안은 아예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 했고요. 그냥 그런 어덜트 스쿨이라고 해서 공짜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있어요. 네. 그런 데 다니면서 조금 영어 공부했고 그리고 간 지 1년 있다가 학교를 들어갈 수 있게 되어가지고 아침에 학교를 가서 한두 시 정도까지 공부를 하고 다시 집에 돌아와서 한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을 하고 왜냐면 저는 생활비를 벌어야 됐기 때문에 일을 안 하면은 집을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지금 생각해도 살면서 가장 열심히 살았던 시절이지 않았을까. 막 또 일을 많이 하는 날에 막 17시간씩 일을 하고 그랬거든요. 투잡하고 이래서. 22살부터 그렇게 계속 살았죠. 거의 5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타지에 홀로 가셔서 일을 하겠다고 하면 일을 시켜주시던가요? 아, 네. 맨 처음에는 커피를 마시러 갔다가 그냥 거기 계신 분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사람 안 구하냐고. 되게 친화력이 좋으시네. 아니 그냥 제가 너무 급하니까 일을 구해야 되는데 어디서 구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마침 구하는 것 같은데 매니저님이 오면 연락 주신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일하게 된 커피숍이 그곳이었고 그렇게 조금 조금씩 돈을 벌게 되면서 이제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원래는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학생비자로 가서. 네. 근데 다들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공부를 했고, 예. 네. 그렇게 이제 적응을 했어요. 살고 있는 걸 적응을 하다가 어느 날 주머니에 정말 10불이 남은 거예요. 10불이. 근데 그걸 가지고 제가 일주일을 살아야 됐거든요. 돈이 들어올 곳이 없었어요. 그때 일도 끊어진 상태였었고, 집에 있는 거는 라면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혹시 라면만 계속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왜요? 지금도 라면을 좋아하는데 그때 정말 계속 라면을 먹다 보니까 이제 라면 한 젓가락만 먹기만 해도 오바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 이러다 내가 죽겠다 싶어서 이 마지막 10불을 어디에 쓸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거기 자바라 그래서 한국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옷 공장을 하는 그런 공단 같은 곳이 있어요. 그 지역에. 네. 다운타운에 가게 됐는데 제가 이력도 없고 뭐가 없으니까 이력서를 내도 저를 불러줄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이력서를 들고요. 프린트를 해서 자바라는 공단에 가서 다 문을 두드리고 다녔어요. 사람 안 구하냐고. 그냥 물어보라.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못 구하니까 그냥 간 거예요.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이거는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라 진짜 죽고 살고의 문제였거든요. 그때는. 네. 그래서 문을 두들기면서 다녔더니 저를 좀 안 되게 보셨는지 어떤 한 가게에서 최저시급보다 더 적게 받아도 괜찮으니까 제가 써달라고 했고 그렇게 해가지고 알겠다고 했는데 시킬 일이 없으신 거예요 거기도.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일이 문지기였어요. 문지기요? 네, 거기가 도매샵이었는데 그러니까 공장이 옆에 따로 있고 그 공장에서 만든 거를 도매샵에서 또 이렇게 운영을 하거든요 거기가. 네. 거기 앞에서 문을 지켰어요. 문을 지키고 가끔 뒤에서 박스 쌀 게 많으면 이제 박스 싸는 거 도와드리고 그래서 그때 박스 쌌던 경험이 지금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어쨌든 제가 물류를 할 일이 많잖아요. 그쵸. 엄청 잘해요. 네. 여성분이 하기에 밖에서 문을 지키고 있는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상상이 안 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문 지켜라 약간 이것보다는 거기서 감을 잡으라고 그런 일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그 일을 계속하진 않았고 거기서 뭐라도 하려고 다른 분들이 하는 일에 기웃기웃 거렸더니 조금 조금씩 업무를 맡게 되고 그러다가 공장으로 가서 일까지 하게 됐어요. 그 공장 일이라는 게 뭐 그런 게 아니라 뭐 작은 프로덕션 어시스트 자리를 주시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래서 제조하는 거 도움을 드리는 그런 부하 직원으로 승급을 하게 됐죠. 그렇게 경력을 쌓게 됐고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었던 저한테 지금 생각해도 되게 고마웠던 것 같아요. 지금 하시는 일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 모든 직장인들이 이제 바라는 거죠. 내가 일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수익이 난다는 거. 아, 네. 네,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 네. 그런 파이프라인이 혹시 지금 몇 개가 있으신 거예요? 온라인 판매, 제휴 마케팅, 오프라인 강의, 온라인 강의 한 4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나나님이 경력 단절이 되는 게 싫어서 여태까지 고군분투 하시면서 사셨잖아요. 네, 맞아요. 같은 처지의 노인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자면요. 정말 많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원래 나는 평생 일을 하면서 살 거야라는 마음가짐으로 살았었거든요. 일 자체가 싫지가 않아서 성향이.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못하는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살다 보니까. 네. 자이든 따이든 그런 걸 겪으신 분들이 많은데 길이 정말 많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마음만 먹는다면 길은 어디에나 있고 그분들이 그걸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본인 때문이 아니라 어떤 길이 있는지를 몰라서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나서 보면은 아 이런 길도 있구나 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조금만 더 스스로를 믿고 용기를 내셔서 그런 거 있잖아요. 솔직히 이게 좀 여자 입장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로만 살기보다는 결국에는 나로 잘 살면은 어느 역할에서도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잊지 말고 조금만 더 용기를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언제든 힘 닿는 대로 저도 그런 활동을 계속 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파이팅! 나나님은 지금 삶에 만족하시나요? 네, 그럼요. 그럼 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요? 아, 행복이란 게 되게 추상적인 것 같은데 사실 돈을 더 많이 벌면 좋죠. 근데 돈 때문에 꼭 그것 때문에만 행복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이라는 거는 스스로 가치를 만들면서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는 삶?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좋아하는 거 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저는 회사를 다닐 때도 행복했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을 다녀서 덜 행복하고 사업을 해서 더 행복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때도 제가 정말 일을 좋아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행복하게 지냈고 지금은 조금 더 행복한 게 제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가치가 조금은 더 많아진 거예요. 저는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만들어낸 가치로 인해서 앞으로 더 만들어갈 가치들이 더 많구나를 이제 알아서 그게 너무 좋고 그러니까 돈을 얼마를 벌던 어떤 일을 하던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 그걸 이루어내는 삶? 그런 게 조금 행복한 게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추상적이었을까요? 오늘 이렇게 저랑 인터뷰 해보셨는데 네.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동안 사실 인터뷰 채널에 몇 번 나가보긴 했는데 앉아서 얘기하는 이런 인터뷰만 하다가 이렇게 저 일하는데도 다 따라와 주시고 또 저희 오늘 에피소드가 몇 번 생겼잖아요. 그런 것도 너무 신기했고 또 이 인터뷰 외에도 저희가 사담으로 나눴던 이야기에서 저 역시도 인사이트를 많이 얻어서 되게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기회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아, 네. 앞으로 나나님 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 그리고 축구 잇따르길 네. 간절하게 기도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화이팅!